어머니의 사랑, 이지연. 6살 무렵으로 기억한다. 낮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깬 나는 물을 먹기 위해 컵을 찾았다. 당시 내 컵은 토끼 모양이 그려진 분홍색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었다.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마다 엄마는 이 컵에 물을 담아 내 입에 가져다 대주었다. 하지만 나는 엄마의 반짝이는 유리컵에 마시고 싶었다. 엄마에게 나도 유리컵에 물 주세요 하면 엄마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고 혼자서 컵을 들게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유리컵을 올려뒀다. 낮잠에서 혼자 깼을 때 나는 생각했다. 기회가 왔다고. 반짝반짝 빛나는 엄마의 유리컵에 물을 마실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두근 설렜다. 살금살금 주방으로 가 까치발을 들고 꺼내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다. 의자를 가져와서 딛고 올라가 또 까치발을 세웠지만 역시나 닿지 않았다. 그렇게 약이 오를 수가 없었다. 그때 큰 쿠션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쿠션 두 개를 들고 다시 주방으로 와 의자 위에 올렸고 그 위를 겨우 올라가 섰다. 그리고 컵을 향해 손을 뻗어 유리컵을 쥐었다. 기분이 좋아 의자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중심을 잃으며 떨어졌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유리컵은 산산조각이 났다. 이마는 바닥에 긁혀 까지고 손은 깨진 유리에 찔려 피가 났다. 당시 얼마나 놀랐는지 잘은 기억 안 나지만 엄청 울었던 것 같다. 한참 울다 보니 내 앞에 나보다 더 아픈 얼굴을 한 엄마가 보였다. 아휴, 이걸 어떡해. 아휴, 우리 애기야, 이리 와봐. 엄마가 약 발라줄게. 내 손에 지혈제를 뿌리는 엄마의 눈빛이 초조해 보였다. 그때 엄마의 표정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가루 지혈제만 보면 당시 엄마의 얼굴이 생각난다. 그리고 손에 붕대를 감은 나를 업고 재워주던 엄마의 따뜻한 등과 손길도. 엄마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채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던 나. 이제는 내 뜻대로만 하려는 마음을 버려야겠다. 대신 엄마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장성한 자녀가 되어야겠다. 엄마 손 꼭 잡고. 이정숙. 8살 아들과 함께 서울에 갈 일이 생겼다. 그런데 이런저런 걱정이 되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컸다. 서울로 떠나기 며칠 전부터 아들에게 서울에서는 엄마 손 놓으면 안 돼? 하고 신신 당부했다. 내 손목과 아들 손목에 줄이라도 매놓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드디어 서울로 떠나는 날, 아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마냥 싱글벙글이었다. 하지만 난 기차에 타서도 잠이 오지 않을 만큼 불안했다. 혼자 갈 때는 아무 걱정 없이 잘도 잤는데. 기차에서 내리니 서울은 예상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중얼거리듯 계속 엄마 손 놓으면 안 돼? 응? 하고 말했다. 아들도 처음엔 살짝 잡았던 내 손을 낯선 사람이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꽉 쥐었다. 엄마,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봐요. 그래, 엄마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엄마 손 놓치면 안 돼, 알았지? 그렇게 몇 번이고 반복했다. 우리는 서울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그렇게 한 손을 꼭 잡고 다녔다. 볼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제야 서울역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여유가 생겼다. 아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데 순간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으신 아버지, 어머니 모습이 생각나 가슴이 뭉클했다. 어디선가 내 손 놓으면 안 된다 하시는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는 듯했다. 집에 도착하자 아들은 피곤했는지 금세 잠들었다.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것에 안도했다. 그리고 나도 어머니 손 놓지 않고 꼭 붙잡고 있다가 하늘 본향집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엄마의 치매, 신홍찬. 저기 엄마 모시고 치매 검사 받으러 갈 건데 너 잠깐 올래? 고향에 있는 누나의 전화에 깜짝 놀랐다. 늘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히 계실 것 같은 엄마가 치매 검사를 받는다니. 눈시울이 붉어지며 짧은 시간 동안 만감이 교차했다. 얼마 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왔었다. 엄마는 잘 지내느냐며 안부가 궁금해 전화했단다. 그런데 목소리가 좋지 않았다. 연락 한번 안 하는 아들이 서운하신 모양이었다. 그때는 그냥 전화를 미리 드리지 못한 게 죄송하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인 줄 알면서도 전화를 해 섭섭함을 토로하셨을까 싶다. 아들을 마중 나온 엄마는 내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다. 세월의 풍파를 그대로 맞은 낯설기만 한 백발의 할머니였다. 엄마는 보고 싶었다며 눈물을 쏟았다. 내 기억엔 집에 들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자식을 기다리는 엄마의 시간은 내 시간과 다른 듯 했다. 누나와 함께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예상대로 치매 초기란다. 일찍 아버지와 사별하고 홀로 자식을 키우며 젊음을 다 바쳤건만 이제 엄마에게 남은 건 앙상한 겉모습과 얼마 되지 않는 자식들과의 추억뿐이다. 엄마가 날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생각하니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에게 늘 소홀히 대했던 자신이 한없이 미워진다.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온 삶도 후회된다.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젠 엄마의 기억에 기쁜 일만 담기도록 노력해야겠다. 그게 불효자가 할 수 있는 작은 효과 되길 바란다.